자, 이번에 리뷰할 것은 BRS99. 나온 지 오래됐죠?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 색상은 요거. 아무래도 이게 좀 잘, 이게 잘 나가죠. 저는 요걸로. 자, 한번, 저걸 한번 개봉하기 했는데. 짠! 휴대용 파우치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자는 파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핸들이 있죠? 왜 핸들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좀 흔들린 이유가 여기 고정, 이게 여기 부분이 좀 흔들리고요. 이게 이 정도 크기예요. 자, 한번 꺼내볼까요? 먼저 이걸 열어야겠죠. 흔들리는 게 요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실해. 자,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펼쳐야죠. 이렇게 펼치면 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 넣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여기서 막히고, 여기가 조금 불안전하게 여기를 좀 이렇게 재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스프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연료하고 이렇게 해봐야죠. 일단 연료 전화 받고 펼쳐보고 여러 각도를 찍으세요. 먼저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긴 해요. 대신 이때가 이제 고무가 아니어서 줄여주세요. 이 줄여자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위에 보시면 이게 집중하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하구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화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녹은 안 쓰겠죠. 일단은 불 한번 올리는 거 꺼지는 거 보고, 전체적으로는 마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까 봤죠? 처음에 절 결합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해볼게요. 여기서 결합하는 부분이 조금 불안전해요. 어, 뭐지? 저거 펴지죠. 자석식 같은데. 꺼졌네요. 잠깐. 넓은 이 정도는 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BRS99 리뷰였습니다.